이런 경우는 쉬워요. 이건 쉬운데, 뭐라고 될까요, 여러분? 사실 현실 세계가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 세계는 어떻게 돼 있냐? 그 현실 세계라는 거는 그 실무의 그 배포 환경. 이게 정말 딱 자바만 있으면 싹 실행되는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이면 배포가 이렇게 쉽겠죠. 하지만 현실에는 뭐예요? 이게 실제 운영 서버라고 해볼게요. 운영 서버. 그러면 이뭐 DB도 있어야 되고. 그쵸? 뭐도 있어야 돼요? 만약 레디스를 쓴다고 하면은 레디스도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있는 환경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잘 보세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내 PC에서도 잘 돼야 되고, 그게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실행해도 뭐 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여기서도 잘 돼야 되고, 저기서도 잘 돼야 되고. 근데 내 PC랑 운영 서버는 환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이제 DB 서버 뭐 ID 비번도 있을 거, ID 비번. 비번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제 컴퓨터에 있는 거랑 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튼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git checkout b를 이용해서 저는 좀 약간 옮겨 볼게요. 아,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죠. 요거를 아니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자, git 폴더 날릴게요. git init, git remote add origin. 자, 저는 이거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게요. 3으로 만들게요. 3. 자, 더 만들고 git remote add origin. 이라고 해서, 자, 저는 그냥 뭐한 거냐면 기존 프로젝트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든 거예요. GitHub 리포지터리에.